이 이야기는 내 친구가 겪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 학교는 지은 지 20년 정도 되었다. 학교 뒤에는 바로 산이 있고 그 옆에는 절이 있는데 무당집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앞에는 조금 구식의 동네가 있어서 어쩐지 분위기가 으스스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괴담이 돌았었다. 한때 공포 영화의 촬영 제의가 들어왔는데 학교 이미지와 면학 분위기 때문에 거절을 했다고도 한다. 그중 유명한 괴담으로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남자이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졸업을 한 3학년 선배가 학교 신문에 투고를 했던 이야기다. 우리 학교는 뒤쪽에 수도가가 있고 도서관과 매점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다. 바로 산과 접해 있지만 산과 학교의 사이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고 산으로 가는 길은 등산을 하러 가는 길이 아니면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다. 한마디로 사람이 왕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선배가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뒤 학교의 뒤쪽 길을 통해서 집에 가기 위해 수도가 쪽으로 올라갈 때였다고 한다.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산에서 내려오더니 울타리를 뚫고 지나서 그 선배를 힐끗 돌아보고 인적이 드문 길로 학교를 향해 사라졌다고 한다. 그 선배는 너무 무서워서 다시 뒤로 돌아 다른 길을 통해 집에 갔다고 했다. 나는 처음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그 후에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친구가 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수학 시간이었다고 한다. 다들 선생님이 칠판에 써주신 판서를 조용히 필기하고 있었는데 교실 앞쪽 문을 통해 웬 나어린 남자의 한 명이 나타나 선생님을 지나쳐 조용히 걸어왔다고 한다. 그리고 교실 한 바퀴를 돈 뒤 뒤쪽 문을 통해 다시 나갔다는 것이다. 이상한 점이 있다면 남자아이가 교실을 한 바퀴 도는 도중에 자신의 옆을 지나쳤음에도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이상한 남자아이가 갑자기 교실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은 그것에 대해 알아차리지 못한 듯이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이상하게 여겼던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무슨 소리야?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나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한다. 그 이후에도 복도에서 어린 남자 아이와 살짝 스쳐 지나갔는데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려오곤 했다. 그래서 아마 정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학교 근처를 떠도는 남자아이.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여자 고등학교 주위를 맴돌고 있는 걸까?